오늘 왜 여기 오라고 그런 거야? 요즘에 AI 어플이 좀 유행이에요. 내 주변에도 많이 올라오더라? 정준하 선배님도 올리고. 이게 그냥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고 사명 월드컵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내가 남자 되는 거야?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상이야. 그래 한번 만나러 가보자, 내 이상형.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야 이게 둘 다 나야? 야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른데? 흑백은 약간 되게 수비를 잘하는 축구선수 같아. 강단했어 보이고. 근데 오른쪽은 다나카와 친구 같은 느낌. 색처럼 해. 어렸을 때 같으면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는 왼쪽이 난 것 같아. 좀 성실해 보여. 괜찮네. 언니 남자인 거 모습 괜찮아요? 나보다 낫네 지금. 어머머머, 얘는 얘 잘생겼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오른쪽은 중국 배우처럼 생겼어. 확실히 나는 중벌난 느낌이 있어, 얼굴에. 왼쪽은 그냥 인상이 좋다. 그 차이네. 나는 인상 좋은 쪽이 더 나아. 왼쪽은 너무 언니랑 닮아서. 너무 언니랑 닮아서. 인상이 너무 좋다. 나 근데 이 사진, 나 여권 사진이랑 비슷해. 옛날 여권 사진. 그래. 나는 가겠어. 그래, 인상 좋구만. 야, 이거 내 얼굴이 맞아? 아, 이쪽은 내 이상형이 1도 없다. 이것도 대지눈인가? 좀 왼쪽은 좀 못돼 보여. 미안한데 간사해 보여. 오른쪽은 땡볕에 있으면 한 5분 안에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진실성 없는 것보다 힘없는 애가 나. 오른쪽. 내가 들춰볼게. 와. 이게 뭐야? 왼쪽이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 아버님. 지금 만나려면 이분이 한 70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은 똑같은 내 얼굴이긴 한데 성형한테가 너무 많이 나. 둘 중에서는 왼쪽. 너희들이랑 너무 달라? 저는 그 옆에. 잠깐만, 아니 이분을 야, 일로 와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만 가려봐봐. 왼쪽. 너무 잘생겼어. 헤어를 딱 가리는 순간 얘 완전 댄디로 바뀌어. 그래 그래. 왼쪽 왼쪽. 이쪽이 잘생겼어. 이게 아 왜 내 얼굴이 있다잉. 얘 너무 압도적이다 얘는. 그래 오른쪽으로 가자. 아 얘 너무 바람 필 것 같아. 지금 불안할 것 같은데. 너무 압도적이다. 오른쪽 가자. 잘생겼어. 어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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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잘 나왔다. 이게 내 얼굴이라고? 별빛이 내린다. 지금 나는 뭐가 문제인가? 둘 다 괜찮은데? 약간 너무 성형남처럼 보여. 코수술한 티가 너무 나. 나도 물론 많이 나지. 야 솔직히 왼쪽 남자가 너무 멋있어. 야 이리 와봐. 빨리 와봐. 근데 너무 잘생겼지? 그래, 야, 나 맞아? 야, 너도 듣고 보니 기분 나쁘다. 나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바로 사귄다. 자, 이쪽, 왼쪽. 넌 기분이 나빠질라 그래. 내가 뭐가 문제야? 솔직히, 나 왼쪽이 너무 좋다. 지적인 느낌이 좀 있어. 공대생이 조금 나한텐 신비로워. 그냥 얘가 좋다는 얘기야. 나 왼쪽. 내 20대였으면 100% 좋아했을 것 같아. 야! 이쪽이 중급판 101 본 것 같아. 여기는 둘 다 내 스타일 아닌데. 확실히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수고도 안 하네. 아, 둘 다 내 스타일 아니야. 지금까지 나온 남자분들 중 어깨는 제일. 오른쪽이 낫다. 오른쪽. 계속 보니까 또. 둘 다 잘생겼다 여기는. 이거 둘 다 내 스타일이야. 숨어있는 원석이냐 현재도 보석이냐 이 차이거든? 아 왜 머리를 저렇게 했을까? 오른쪽 가자. 잘생겼어. 어머머 세상에. 오른쪽이 너무 정의가. 잘생기니까 훨씬 잘생겼거든? 자꾸 나 닮은 애가 너무 끌려. 언니가 20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20대면 1번이지. 1번이에요. 그래? 그래, 1번 가자. 당연히 1번이지.
대지눈이 좋았어, 오른쪽은. 매력은 있어. 빈혈봉선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 나는 예술봉석으로 가겠어. 아우, 너무 잘생겼다. 둘 다 운동선수거든, 내가 봤을 때. 계속 보다 보니까 왼쪽 왜 이렇게 촌스럽냐? 아까 또 늠름해 보이더만 왼쪽이 좀 고집이 좀 세 보이지? 그래서 좀 소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오른쪽은. 오른쪽 갈게. 예, 오른쪽, 오른쪽. 지금 뭐야? 사강이야? 어, 로즈! 어떡해! 아, 사강 확실히 다르네.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예나.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정했어. 니네 의견 한번 듣고 싶어. 생각해봐. 봉사도 생각해봐. 언니 지금 무슨 상상했어요? 그냥 뭐 뭔 상상이야. 둘 다 날 좋아해서 내가 둘 중에 한 명 고를 생각을 했지. 난 정했어. 바뀌지 않을 거야. 오른쪽. 너무 잘생겼어. 그렇지 않아? 이 얼굴에 나 좋아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얘는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래, 오른쪽. 대지눈이 아까 그 친구랑 섞였어야 됐어.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가는 거지? 99년도야. 워커맨을 들으면서 학교를 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지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왼쪽, 왼쪽이지. 왼쪽 갈게. 와, 이건 진짜 어렵네. 야, 너무 어렵다. 예시를 드릴까요? 평상시 볼 때까지 키스를 딱 한 명이야. 아, 나 부끄러워서 못 떠올랐어. 둘 다 너무 잘생겼는데? 근데 이번이 키스 잘할 것 같아. 일본 어떨 것 같은데? 해도 돼, 누나. 해도 돼, 누나. 일단 기도부터 할게. 진짜 저런 사람들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있어! 있다고! 너는? 저 오른쪽? 작은 여인이는? 저도 2번. 더 능숙할 것 같아. 어떤 게 능숙할 것 같아? 뭐 인생의 뭐 그런... 패키지. 어떤 프레임을 씌워야지 내가 고를 수 있을까? 한번 좀 얘기해 줄래? 이럴 때 심쿵했다. 이거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네가 여행에 가서... 야, 너 야한 거 얘기하지 마! 저 음란마귀가 있네! 몰랐어. 얘 맞는 것 같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1번.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공대 쪽은 없었어. 이 사람도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잖아. 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몰입해버렸네. 그럼 나 얘랑 결혼하는 거야? 내 애기. 내 애기야? 아, 자궁아. 좀 노력해줘. 아, 예뻐. 아, 예뻐.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내 입이 아파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물고 빨고 할까. 야, 얘 기분이 너무 묘하다. 야, 슬퍼질라 그래. 야, 오죽했으면 AI로. 배 아파서 낳은 애들 같이 눈물이었다. 나 지금 방금 애 낳고 온 기분이야. 다 나가 있어. 애 젖물려야 되니까. 미안한데. 마무리는 내 애랑 아까 내 신랑이랑 같이 가족 사진을 만들어서 임신을 한 걸로 해줘. 애도 하나 있고 남편도 하나 있고 둘째야, 둘째. 임신한 것처럼 보여줘.